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나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단돈, 기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DSLR, 미러리스용 짐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짐벌 생태계는 다양한 짐벌 액세서리의 인프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과 관련 액세서리 생태계와 똑같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할 액세서리는 정말 간단하게 짐벌의 성능과 여러분의 영상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바로 PT3 어댑터입니다. 정말 작고 콤팩트하고 저렴한 액세서리입니다. 자, 그럼 PT3의 용도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이크의 거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벌에 카메라를 장착해 흔들림 없는 멋진 이미지를 얻고 있는데 우리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바로 고품질의 사운드까지 얻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짐벌 자체에 장착된 카메라 그 위에 또 마이크를 장착하는 것은 짐벌의 모터 그리고 운용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PT3와 같은 작은 어댑터에 마이크를 장착해 짐벌을 운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스무스포 PT3 어댑터, 무게추 그리고 데이티 D3 마이크의 조합입니다. 기존의 미니 듀얼 그립보다 더욱 작고 콤팩트하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짐벌과 마이크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3 어댑터는 이렇게 측면에 배치할 수도 있고 정면에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타일로 마이크를 간단하게 장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때는 마이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3.5파이 케이블이 뒤쪽에 있는 마이크는 장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데이티 D3, D3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데이티 D3와 D3 프로 같은 경우는 3.5파이 케이블이 측면에 장착되어 있고 쇼크 마운트 자체가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마이크를 장착할 때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라이트닝 젠더가 필요한데 이때는 무게추가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DSLR 미러리스용 짐벌 차례입니다. 우선 크레인2에요. 크레인2는 현재 59만원에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크레인2는 1.76 펌웨어부터 크레인3랩, 위빌랩, 그리고 론인S의 상징과도 같은 버텍스 모드가 구현이 됩니다. 정말 최고의 가성비 원핸드 짐벌이 되어버렸어요. 자, 크레인3랩 하단에 PT3 어댑터와 마이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가볍게 크레인2와 마이크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 DSLR 미러리스용 짐벌은 아무래도 높이가 조금 높다 보니 마이크 케이블이 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티 D3, D3 프로에 마이크를 조금 늘렸어요. 아니면은 PT3와 마이크 사이에 높이를 높여줄 미니 볼헤드를 장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정말 가볍게 간단하게 짐벌과 마이크를 동시에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인3랩도 빠질 수가 없겠죠. 크레인3랩 PT3 어댑터 미니 볼헤드의 조합입니다. 크레인3랩도 당연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인3랩 뿐만 아니라 위빌랩, 론인S, 페이유, 모자 등 다양한 원핸드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한 번쯤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잡이와 함께 마이크, 기타 액세서리를 함께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미니 듀얼 그립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미니 듀얼 그립보다 더 작게, 가볍게, 그리고 저렴하게 마이크를 짐벌과 함께 운용하고 싶은 분들께는 PT3 어댑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PT3 어댑터의 영상은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